아 진짜 왜 안 돼 마이크가? 재밌게 보셨다면 또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 뭐 손가락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객님들께서 기다리셨을 우리 30일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경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에서 기대역을 맡았던 배우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주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돌아가셔서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은 좋은 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뭐 SNS 다들 하시잖아요. SNS에도 좋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한줄평도 좋고요. 재미있게 봤으면 그냥 재밌었다. 재미없게 봤으면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뭐 해시태그 너도 대사가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국에서 막 내려온 우리 천사 정소민! 죽었다 살아난 죽음에서 돌아와. 안녕하세요. 저는 30일에서 홍나라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덕에 저희 영화가 어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까 더 행복하고요. 이렇게 직접 관객 여러분들 뵙고 감사 인사 전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30일에서 노정열 맡은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보셨던 웃음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전부터 영화 재밌게 보시냐고 여쭤볼 때마다 반응을 안 해주시는 한 세 분 계시거든요. 그 세 분 빼고 영화 재밌게 본 걸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일요일에 어떻게 이 큰 관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가득 메워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변 돌아보지 마세요. 주변 보지 마세요. 거기 남자분 그 옆에 다 사신 거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빈자리 하나도 없이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을까 걱정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다들 밝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영화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인 포스터인데요. 예,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인 포스터 난 너무나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맨 뒤에 계신 분들이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쪽에 계신 맨 뒤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쉬우신 분들 제가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이니까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나라가 정열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은 여섯 글자는? 너 부잣집 딸이지! 써야 돼, 써야 돼! 부잣집 딸이구나! 부잣집 딸이 맞습니다. 정답! 저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아까 들어올 때부터 제 시선을 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제복 입으신 거예요? 여성분? 우와! 와! 해고는 충성이에요? 필승이에요? 필승입니다. 필승! 필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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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민씨 팬이에요. 화난 냄새 너무 예뻐요. 백이대가 둘이 와 있어. 네,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여보로 집어주세요. 여보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